복잡한 구문을 이런 식으로 한 문장에 접속사가 여러 개가 있다던가 삽입절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복잡한 구문을 직접 분석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기출문제에 직접 적용해보고 주제를 파악하는 그런 연습을 하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KNS 글로벌 중등관 남금희 강사입니다. 구문독해 심화 여름특강 OT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수업의 전반적인 플로우랑 수업 내에서 학생들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구문독해 심화 수업은요, 길고 복잡한 문장에 익숙해지는 훈련을 하는 시간이고요. 지문 내에서 복잡한 문장을 만났을 때 흐름이 끊기지 않게 유연하게 해석을 해서 주제를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여기 나와 있듯이 지문독해 해석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수업의 전반적인 플로우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하고 나서 30분 동안 저번 시간에 봤던 내용을 한해서 리뷰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1시간 반 동안 구문독해 심화 수업 진도를 나가고요. 진도는 2유닛씩 진행합니다. 그리고 10분간 학생들 쉬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앞에서 배웠던 구문독해 수업을 바탕으로 실전 문제에 직접 적용하고 학습하는 시간을 30분간 가지고요.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이해를 잘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애프터 테스트 시간이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구문독해 수업의 예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구문을 이런 식으로 한 문장에 접속사가 여러 개가 있다던가 삽입절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복잡한 구문을 직접 분석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기출문제에 직접 적용해보고 주제를 파악하는 그런 연습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 수업에 대해서 평가 및 관리가 진행이 되는데요. 리뷰 테스트는 저번 시간에 진행됐던 진도에 한해서 진행이 되고요. 수업 시간에 찝어줬던 문장을 바탕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미리 학생들이 공부하고 연습해 올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총 10문제에 20점이고 16점 이상이면 패스고 그 이하면은 후관리가 진행이 돼서 재시험을 봐야 됩니다. 애프터 테스트는 그날 수업 진도에 한해서 보는 시험이고요.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잘하고 이해를 잘했는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총 5문제 5점이고 4점 이상이면 패스, 그 이하일 경우에는 오답노트가 추가 숙제로 부여됩니다. 과제입니다. 학생들이 정규 시간과 같이 들어도 부담되지 않도록 40분에서 1시간 이내로 소요되게끔 과제를 제출하고요. 유닛 2개씩 나가니까 수업 진도에 해당하는 챕터에 대해서 문장 구조를 분석해오면 되고 다음 시간에 진행될 리뷰 테스트 미리 준비해오면 됩니다.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통해서 구문독해 그리고 독해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